이제 앨범 소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경 양이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이번에 저희 데뷔 앨범 핑크펀치는 어떠한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번 로켓펀치의 첫 앨범 핑크펀치는요, 로켓펀치의 첫 펀치로 밝은 에너지와 통통 튀는 저희의 매력을 핑크색으로 표현한 첫 앨범입니다. 파스텔 톤의 핑크는 귀엽기도 하지만 네온 톤의 핑크는 개성 있고 강렬한 느낌을 주기도 하잖아요. 로켓펀치의 귀엽고 강렬한 매력을 핑크펀치의 앨범에 담았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우리 앨범 그 핑크펀치는 이런 앨범이다라고 좀 부연 설명을 우리 수현 양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는데, 권투장갑 내 지금 들고 있기 좀 그렇죠? 제가 옮겨놓겠습니다. 네, 자, 좀 받아주실까요? 네. 자, 핑크펀치는 어떤 앨범이에요? 이런 앨범이다. 한마디로 좀 짧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핑크펀치라는 앨범은 6인 6색 로켓펀치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을 6개의 트랙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켓펀치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난 1번 트랙 핑크펀치 시작으로 저희 로켓펀치가 세상에 펀치를 날리겠다라는 호불을 담은 인 타이틀곡 빈방둥을 포함해서 이어지는 수록곡을 통해서 저희 로켓펀치만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여섯 멤버가 보여주는 6인 6색의 다양한 색깔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앨범이다 라고 소개하신 것 같은데요. 또 공교롭게도 마침 앨범에 여섯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우리 미디어 관계자님들께도 함께 짧게 한 소절씩 들려드리면서 다양하게 부연 설명해드리는 프리뷰를 준비했거든요. 자,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인트로부터 들려주시죠. 로켓펀치의 색깔이 시작되는 그런 인트로입니다. 로켓펀치만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인트로 핑크펀치라는 곡이고요. 마치 한 송이의 꽃이 만개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곡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트랙에 들어가 있는 노래 들려주시죠. 빈밤붐이라는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듣고 왔지만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너무 중독성 있는 노래예요. 자,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희 양 해주실까요? 네, 연희입니다. 저희 빈밤붐은요, 독일어로 땡땡땡이라는 종소리를 뜻하고 있어요. 저희 로켓펀치가 세상에 널리 저희 노래를 울리게 하겠다는 저희 단창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종을 쳤을 때 나는 그 땡땡땡 소리를 네. 독일어로 하면 빈밤붐이라고 하는군요. 네. 아, 그래서 뒤에 빈밤붐 하는 게 그 소리가 계속 퍼지는 네. 그런 느낌이군요. 자, 우리 타이틀곡 빈밤붐에 관한 설명은 제가 또 잠시 후에 타이틀곡 소개를 해드릴 때 집중적으로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트랙으로 넘어갑니다. 이 노래도 스타일이 너무 좋은데요. 자, 문바톤 장르의 곡 Love is Over라는 곡입니다. 우리 윤경양이 네, Love is Over 곡 소개해주실까요? 네, 러비스오버는 결별을 선언하는 내용의 가사로 로켓펀치의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에 이어서 색다롭게 카리스마 있는 저희 반전 매력을 이 곡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이미지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 러비스오버라는 곡의 이미지가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자, 로켓펀치가 라이브로 부르는 모습 저도 빨리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트랙 루시드 드림입니다. 역시 발라드의 명가 또 울림답게 울림스러운 그런 느낌의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리아, 네. 루시드 드림 어떤 곡인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주리입니다. 루시드 드림은 금속에서라도 그리운 찾아 루시드 드림은 금속에서라도 그리운 찾아 헤매는 금속에서라도 그리운 연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 헤매는
애정한 감정을 노래한 곡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귀여워요. 네. 꿈속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연인을 그리워하는 네. 네, 그런 곡이다라고 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노래 5번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 노래는 정말 제목 그대로 많은 분들이 페이보릿하게 좋아해 주실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5번 트랙 만나보죠. 노래가 너무 진짜 하나같이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번 트랙에 담겨져 있는 페이보릿에 대한 노래 소개는 우리 소희 양이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희입니다. 저희 페이보릿이라는 곡은 R&B 업템포 곡인데요. 평소 좋아하는 이상형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끌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럽지만 설레는 마음을 이제 감각적이고 섬세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네, 우리 소희 양 설명 아주 떠부러지게 잘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남겨져 있는 트랙이 있는데요. 이 트랙도 많은 분들 제목을 일단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6번 트랙 선을 넘어 들어보시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MC라는 직업을 하면서 가장 이렇게 원할 때가 선을 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MC도 선을 넘으면 안 돼서 항상 넘지 못하는 게 참 속상했었는데 우리 노래를 들으면서 좀 힐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을 넘어라는 노래는 우리 막내 다현 양이 소개를 좀 해줄까요? 네, 다현입니다. 선을 넘어는 서로의 관계에서의 한계를 뛰어넘고 벽을 없애자는 내용으로 발랄한 리듬과 가사가 어우러져 당돌하지만 귀여운 매력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네. 그러면 그 선을 넘어라는 제목답게 우리 막내 다현 양의 매력만으로 선을 넘어오라는 그런 느낌의 포즈를 한번 네. 오늘 제가 좀 많이 부탁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 네,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오늘 오셨잖아요. 우리 로켓펀치가 보여주실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을 넘어오라는 느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 선을 넘어. 노래 제목이 선을 넘었는데 우리 다현 양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네, 적절하게 잘 해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여섯 개의 트랙에 우리 로켓펀치의 데뷔 앨범 핑크펀치라는 앨범의 곡들 모두 만나봤는데 우리 리더 연희 양 여섯 개의 트랙 가운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전 아무래도 네. 저의 타이틀곡인 빈방울에 조금 더 애정이 가지 않나. 그렇죠. 가장 많이 또 노력을 많이 했었고 연습도 네. 많이 했을 거고 그러니까 빈방울이라는 노래 또 애착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이기 때문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또 중요한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 로켓펀치 앨범인 노래들 다 들어봤는데 저희 잠깐 이제 일어나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쇼케이스 첫 번째 무대를 준비한 노래는 바로 아까 주리안이 우리 소개를 해주셨던 루시드 드림이라는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같이 봐주시고 좋은 평가 많이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래 듣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